애니 50. 그래서 피넛의 또 다른 카드. 그리고 더, 뭔가 더 고밸류가 갖춰진 느낌도 있죠, 한타 때. 예. 그러니까 뭔가 저 1경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묵직한 한타 조합 느낌이 좀 들기는 해서 그렇죠. 변화가 있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초반 템포를 좀 더 가져갔을 때 포인트가 좋은 젠지와 후반 밸류로 갈수록 좋은 디플러스기아의 경기 흐름 자체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네. 서로 간에 라인 전하는데 큰 부담은 없겠네요. 라이너들 기준으로 다 동일 매치니까 그냥 조금 더 이제 전판에 아 이거 좀 아쉬웠었다 이거 좀 더 잘해보자 뭐 그런 쪽 피드백 들어가면서 아 그렇죠 더 신중하게 하겠죠 맞습니다 톰은 분명 좋은 모드 보여왔습니다 1세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자 데프트 켈린 애니가 선육랩 찍은 상태에서 전진 배치에서 네. 압박을 하고 있어서 네, 체력 데미지 많이 먹어요 아이고 야야 그만 잡아 그 압박 와 실제로 이구도가 좀 의미있게 많이 불리해지고 있는데 이걸 라인 어떡합니까 그쵸. 이거? 네. 아니 근데 그게 되면은 그만큼 또 더 의미가 있는 그쵸. 건데 변수를 그러면 네. 이쪽에서? 예 네. 그러면 서로 병력들이 옵니다 일단 이쪽 바이게 바이게 싸움 좀 쩝쩝뿌! 애니가 빨라요 네. 안에서 체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원수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도 그 과정에서 같이 핑퐁하면서 예, 페이지 체력도 잘 버티고 잘 뚫냐의 문제거든요 예. 지금 자 예. 한번 밀어내기! 예 그러면서 어휴. 말씀하신 대로 밀어내기 겸 라인 클리어도 같이 겸하는 거고 예 체력은 좀 빠졌습니다만 한방 맞고 타고 많이까요? 여기도 세게 예. 어 그러면서 아예 대도 아예 대도 잡자! 아대 이도 와 예 폭탄도 달고 몇 명이에요? 네 명? 어데 근데 결국 박탈이 들어갔습니다 퇴로를 막아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아 그렇죠 빙글빙글 둘러쌌어요 봐야 되는데 예. 용이 나와있거든요 숨어있는 선수도 있고요 강신 없는 레넥턴 레넥턴이 어? 만약 예 스킬을 많은데요 지금 디플러스기아 병력이 계속 때리면 예. 전멸 예. 강신, 아 그냥 됐어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깔끔한 예. 그 전멸 이공 일단 이거는 박치기는 될 것 같고 예. 전령이 여기를 받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피난 모습 보입니다 한번 밀어내면서 한번 네, 체력 관리하고요 이제부터 시야 뚫기 싸움 예. 젠지도 속으로, 예. 나가고 싶은데 밖으로 이게 대치고도에서 상대가 때려대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상대가 우리가 잘 컸어요 네. 때려대는 챔피언들이 데프트도 뭐 쇼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선이 밀리다 보면 상대가 휙 돌아서 드래곤 컨트롤하기에도 더 수월한 환경이 되니까 임시타워까지 만들어버리면 네. 궁돈 좀 피곤해집니다 젠지 카리스가 금방 잡아요 그렇다고 3룡을 네. 내줄 수는 없거든요 네. 이미 작업 들어갔어요 용사냥 그래서 조합상 3룡 싸움 꺾어내야 되는 젠지예요 오공이 갈 거예요 오공이 좀 멀긴 해요 네. 오공 위치가 약간 둘러싸는 위치인데 자 뚫어봐 그냥 뚫어 이를 밀렸다가요 용 체력 그냥 지금 싸우자 좀 했죠 일단 먹고 생각하자 네, 점프! 이 다음에 아들은 빠져나가고 네. 어 일단 근데 체력 관리는 오히려 1호 신호로 다 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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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데프트 도망갈 수 있나요? 데프트가 카이징이 되면 네. 도망가고 내렸고요 데프트 근데 막 와 결국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만 돼도 이건 디플러스 기아가 나쁠 게 없는 거라서 네. 애니의 전면 티버가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그쵸 애니의 전면 티버가 핵심이에요 예 거대 딜라이치 점프 예 캐논 뒤로 빠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체력 압박하면서 근데 노트가 쫓아가요 과연 예 마무리 잡을 수 있나요 피니시가 데미지 빨리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나는 저항을 살아갈 수 있나요 자 들어와 들어와 일단 피넛의 체력 빨리 페이즈 와 페이즈 능력이 흘렀어요 빅플러스기야 예 그렇게 하나 더 이러면 도란까지 도란 트리플케! 이거 쇼메이커가 난리치면! 2명 남았어요? 지금 2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글까지 포함해서 정글은 죽었고요. 유미 달리네, 예. 아지는? 자, 오히려 바론의 기회가 양쪽다 정글은 없거든요. 양대다 정글은 없는데 딜은 나오니까 딜이 나와요. 아지르도 있고, 대무기! 앞에도 있고! 반월, 네, 반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사이를 뚫고 애니가 뭐 스킬하기가 어렵죠. 아, 그렇죠. 시야도 그렇고. 예. 자, 그 부분 고기! 결국! 와 멀티킬에 이어서 바론까지 챙기는 D플러스 겸이라 드래곤도 드래곤인데 그 전에 또 이런 식으로 압박당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달려들어봐요! 근데 대단한 게 뭐합니까? 상대 기력 끊겼고요 여기는 요새화가 돼 있거든요 예. 아니 상대편에 타옵니다 저건요 그리고 반응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돌풍 반응에 이어서 대단원의 체력 회복을 넘어설 수 있는 딜량을 뿜어내기 어려웠고요 실어서 끌어내는데 예.
속도는 빨라요. 네, 유일한 기회. 아, 속도가 빨라요. 나오면 한번 나오나요? 속도는 빨라요. 예, 어떻게 들어갔죠? 속도가 빡. 예, 일단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먹었습니다. 마크 뒤에 버스트가 깔끔했죠. 예. 그리고 이제 장로도 나옵니다. 그렇죠. 가자. 한번 핑퐁 그래서 한번 계산은 어이구 달리긴 했습니다만 아니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결국 캐니언 캘리 예. 피너 어떡합니까? 피너 어떡합니까? 피너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 못 들어갑니다. 쇼메이커를 순간적으로 노려봤는데 잡진 못했고요. 예.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그다음에 돌아갔어요. 아, 못 갔어요 캐니언. 정글러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근데 정글러가 아니거든요. 레벨이 마이너급이에요. 네 레벨이 더 높아요. 네. 그러면 밀어붙이자. 뭐 장도가 뭐 필요 없다. 애니 15초? 네. 애니 15초? 진 플러스 기어. 애니 15초?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한번 녹여보자는데 상대가 본인의 이름이 아무텐데요. 그렇죠. 결국 아, 넥서스 총이 나오기 전에 넥서스 깨면서 가자 3세트 최대 깔끔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변화된 부분 그 고소한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반 라인전 단계 좀 어려움을 겪었던 쇼메이커였지만 바텀 듀오와 정글의 도움을 받아 잘 성장하고 실수로 담고 나니까 아지로 화력 제대로 보여주었고요. 아, 딜할게. 딜하고 싸움 봐. 싸움 봐. 어? 밀어냈어. 먹어봐. 아? 박 벌려봐. 싸움. 박 천천히 벌려봐. 앞으로 가자 이거. 야, 천천히 봐. 애니? 조직에 있다. 아? 어, 잘 갈았다. 애니. 천천히. 아, 천천히. 빨리면 안 돼. 애니 높여. 애니 피해. 나이스. 이쪽 가자 미들. 나 추리겠어. 그냥 가. 괜찮은데? 높여. 스타 못 잡았다. 가비. 랭 손잡을래? 나 집테네 집테네. 나 방금 끝나지 않을까? 나 봐주라. 포스 집테네 너. 야 라인 라인에 탈출해. 미드라인에 탈출. 어? 뭐야?